여기는요, 뱀사포라고 정령치 올라가는 길목에 선유산당이 있습니다. 여기 선유산당에서는요, 펜션도 있습니다. 아직 오픈은 안 했지만 커피숍이 곧 있으면 오픈할 거고요. 식당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와서 술도 마시고 음식도 드시고 하는데, 맛있는 것도 많고 여기 수육이 전문이죠. 조금 있으면 저 송어회도 나올 겁니다. 맛있어요? 네. 그럼 더 드시면 돼요. 근데 오라버니, 기왕이면 잔디는 안 받고 그 오리 사장만 받고 가세요. 우리 사장님 그 힘들게 키워놔서.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노래할 수 있는 곳도 됩니다. 노래하실 분은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바로 곡을 달려드리겠습니다. 최성화 교수님의 가사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벚꽃에도 슬피 울었지. 서러움에 목이 메었지. 아사만을 바라보며 너무나 건강하고 가난이 싫어서 눈물을 삼켜야 했다. 소녀의 어리둥 묻어버린 낯선 하얀 땅에서 모질게 살았네. 건방도 삼키다. 아,
가지 말아였습니다.